자, 입학신청서 성명 배종옥 신혜선. 혜선이의 별명은 둘리. 어떤 거지? 아니, 나 아기 때 집에서 둘리라고 불렸어. 그치? 아, 초능력을 썼나? 둘리처럼. 볼에 바람만 좀 넣어줄래? 둘리네. 오, 여기 있네. 여기 독일동 있잖아. 독일동 있잖아. 어. 서길동, 서길동. 야, 희망짝꿍이 종욱이도 장훈이. 어. 혜선이도 장훈이. 뭐, 뭐야? 이유는 둘 다 든든해서. 든든한데, 뭐야? 왜 여러 가지로. 나 사실 장훈이가 연골이 없는 줄 알았으면 안 썼을 것 같아. 아니, 그 정도로 아니야? 일상생활에는 아무 진짜. 돈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 연골 없는. 자, 저기 돈이 없는 자와 연골이 없는 자. 상비리로 연골이 너무 많아. 연골이 너무 싱싱해. 혜선이는 장점이 찢기. 어. 찢기가 뭐야? 다리 찢기. 야, 너 이거 우리 얼마 잘하는데 다 이겼어. 아니, 근데. 나는 잘하는 게 딱히 없어갖고 내가 그 드라마 준비하면서 약간 발레리나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리 찢기거든. 야, 회사는 우리 트와이스도 이겼거든. 유연성. 그래, 다리 찢기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 합쳐서.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진 사람은 앞으로 가고 이긴 사람은 뒤로 가고. 아, 오케이. 그거 오케이. 게임. 재밌겠네. 그럼 혜선이가 한 명 골라. 우리 중 같은 회사였던. 오케이, 오케이. 경훈이 형. 전 회사. 쌈자. 쌈자. 오늘 쌈자 잘 했다. 자, 우리 같은 회사였던 우리 대결. 경훈이 화이팅. 어떻게? 이렇게. 어. 아, 예, 이렇게. 어. 발을 맞대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어? 자,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아, 가위가위보. 자, 또 이기셨습니다. 자. 경훈아, 야, 이번서부터 이겨야 되는데. 가위가위보. 경훈아. 경훈아. 그렇게 해야지. 아, 어떻게 돼? 가위가위보. 부러지지. 야, 야, 이거는. 오늘 가위바위보 되게 못하네. 경훈이가 진짜 매너야. 야, 다리 찢기가 장점이라 가위가위보가 저, 아, 저거 뒤에 두기가. 어, 예, 발, 한지, 예. 야, 발 차이 나는 가위가위보. 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네가 좀 땡겨야지. 한 번의 역전이야? 한 번의 역전이야. 야, 너 어떻게 할래? 이거 그러게? 오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한 번의 또. 역전이야? 근데 뭐. 혜선이 이거 되지. 뒤에 받쳐줘, 뒤에. 와. 키가 크네. 혜선이 280이야, 신발? 아니야. 오, 진짜 수근이보다 밟다. 야, 나 사실 뭐야. 45면 나는 뭐 20이냐? 신발이 너무 크네. 뭐? 뭐? 나이스. 나이스. 나 지나봐. 오야. 아, 근데 아직 한 번. 야, 이거 마지막이다. 야, 이거 마지막이다. 뭐? 뭐? 와,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마지막이다. 오, 여기까지. 야, 이건 안 돼. 여기까지 갈 것 같아.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 갈 것 같아. 우와! 우와! 오, 진짜 유연하다. 우와! 경훈아, 너 여기서 지민 끝이야. 여기서 이겨야 돼, 저거. 아이린 급인데. 자, 이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자, 어떻게 할 거야? 해. 이걸 해? 앞으로 좀. 오, 진짜 유연하구나, 너. 신발을 빼서 여기 대죠, 그러면. 안 돼. 이거 진짜 유연하다. 민경훈 승! 이거 내가 잘했다고 했고 내가 졌어. 장점 갈게요. 유정이의 장점은 투명 의자예요. 투명 의자. 투명 의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투명 의자는 꽁트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벌 받을 때 이러고. 맞아. 이거 얘기하는 거 뭐야? 이거잖아요. 아니, 저것도, 그래. 저것도 투명 의자. 그래. 앉아서 뭐 커피 한잔 하지 뭐. 그래, 앉아. 아니, 근데 저 의자 좀 드셨겠까? 하장우라! 이런 거 꼼수를 하는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거 맞아. 저거 진짜 힘들어. 투명 의자 벽에다 기대고 내가 다리 힘이 좋아. 근육이 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촬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벽에 기대서 투명 의자를 하고 있어. 편하더라고. 선수들이 저거 트레이닝 할 때 많이 하거든. 다 같이 해보자. 1대7로? 1대8? 개인전이지. 아니야, 우린 다 하나야. 우린 재산도 다 나눠 그래서. 나 안 받았는데. 왜냐면 지금 얘기를 잘 해놔야지. 그렇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 받은 걸로 알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 충분히 해야 돼, 이거. 유정이 스트레칭 어떻게 해? 평상시에. 와, 이게 여기까지 꺾여? 스트레칭 많이 해. 우와! 우와! 유연하다! 너 그럼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렇게도 깎아. 이거 다리 찢어봐.
요가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를 뒤로 꺾어서 해야 돼. 아니, 유정아, 유정아 차원 다르다. 가운데 와서 이봐봐, 이봐라. 이보래. 이래가지고 두 손을 잡는다니까. 응. 우와. 너 그럼 피겨 탈 수 있어? 너 이거 돼? 우와. 되지. 우와. 세로로 앞으로 간다. 중기 생각난다. 우와. 중기 생각, 중기. 우와, 앞서 갔다 뒤로 이렇게, 중기네. 이렇게도 돼? 되지. 옆으로 더. 옆으로. 너 아, 발레 배웠어? 아, 유현승. 야, 그러면은 발레 안 배운 유정이가 이 정도면 발레 배운 균상이는 형 더 유연할 거야. 내가 발레 배웠어? 어. 여기 다음 장점이 발레라고. 그 다음 주 게스트 아니야?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FM대로 하면 1분 못 있을 걸. 못 있어요. 자,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와, 이거 벌써 힘든데 나는. 와, 이거 준비해가지고. 아니 유정이는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좀 더 힘이 들어 있네. 팔대기 있는 거라고? 아, 팔을 다 댔네. 팔 대면은 쉽지. 하기 싫어가지고. 유정이도 팔을 댔네.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다고요. 아, 빨리 저기 빨리 좀. 사람 있다고요. 아, 지금 죽어. 아, 여기 사람 있어요. 에이씨! 똥을 못 싸겠네. 어? 장훈이 의외로. 장훈이 온 거 아니 나는 이거는 근데 맨날 하던 거라서 사실. 형이? 아, 어우. 선수 때 형이 있는 거지. 어, 나는 여기 제 자리가.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쉬겠어. 어우. 장훈이 형도 잘 어, 장훈이 형 이런 것도 했어. 안 해? 아이고, 장훈이 형 운동선수 같다, 야. 어, 불 나는 거 같아, 허벅지. 형, 우리 3대 1이야. 어. 이거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진짜 망신이야. 아이고. 야, 경훈이 좋아. 자, 가오자. 유정이도 얼굴 하얘진 것 같은데? 유정아, 너 얼굴 많이 쓰면 빨갛고 하얘. 유정이가 자세가 진짜 자, 완전 3자 대 김유정. 완전 90도. 소리가. 어, 유정이는 근데 의사 안 쓰는 것 같아. 경훈이 지금 다 경훈이가 왔어. 여기서 쌈은 10% 넘어. 경훈이 다 왔어. 얘 지금 정신이 지금. 웃겨, 경훈이 얼굴 봐. 자, 김유정 승! 조금만 하더라도 허벅지가 지금 빵빵빵빵. 네, 이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 지금 창문 물이 오거든. 중기 장점. 야, 중기는 뭐 너무 많지. 다리 찢기 먼저 한번 보여줘. 다리 찢기는 우리도 장난 아닌데 영철이 형. 근데 지금 저번에 너무... 진짜 찢었어 다리를. 연속으로 맨날 보여주니까. 험했어. 우리가 무슨 예체능 프로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괜찮나? 어, 예체능 하는 거잖아. 예체능한테 떨어진 얘긴데 그 장점 있잖아. 그거 할 때 역대 1등이었대. 다른 걸로. 자기 잘하는 거 7개 찍었어, 그랬대. 아니, 잘하는 거라기보단 재밌을 것 같은 거. 다리를 어떻게 찢어? 영철이 형도 제법 잘 찢는데. 맞아. 먼저 영철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야, 영철이 형 식밥 어저께 뺐는데 찢어진 거 보면서 왜? 찢어져가지고. 문제 있어? 진짜 찢어졌어. 아이고. 오, 이 형 키에 이것도 많이 하는 거야. 원래 운동이가 다 해야 되지. 다? 너는 이렇게 다? 다 다야지. 이게 장크로드 반담이 하는 건데 진짜? 책상 위에서 찢는 거. 아, 똥 깨물어 가야 되겠다. 그지? 와, 중기 이게 찢어진다고? 난 여기서 별거 다 한다. 해봐봐. 몸이. 뭐, 누운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몸이 차돌해, 차돌. 우와. 이게 왜냐면. 아! 야, 이거 아이린이 하는 거 아니야, 아이린? 난 여기서 별거 다 한다. 해봐봐. 몸이. 누운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몸이 차돌해, 차돌. 우와. 이게 왜냐면. 아! 야, 이거 아이린이 하는 거 아니야, 아이린? 아! 남자가 이렇게 이 정도로 유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이거 두 개 너무 좋아. 우영이나 발레가 아니, 아니 자 저번에 중계 그 일어나는 거 한번 보여줘 봐라. 야, 일어나는 거 아무도 못 봤지. 앉아가지고.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 뭐 싹. 예. 다 봤어. 다시 보기로 다 봤어요. 다시 보기. 이거는 이걸 해야지 베스트야. 뭐 자크로드 반담한다고? 짤이 제일 많이 도는 거. 자크로드 책상. 이거 이거 가지. 이거 잡고 올라가서 자크로드 반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지, 이렇게 처음에 서서 우리가 손 잡아주고. 아, 잡아주면 돼. 의자를 돼요. 의자를 이제 점점 옆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야, 더 빼줘야 돼. 여러분, 제 직업은 배우입니다. 저 차력사 아니고. 아니, 아니면 액션. 아니, 옆으로 빼줘야 돼요. 빼도 돼. 빼도 잡아주면 돼. 아니, 아니, 형. 가운데에서 조금씩 열고. 어, 아니야, 이거라니까. 이러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자. 와! 이게 약간 형님! 와!
우리 경훈이 돼. 우리 경훈이 되지. 경훈이 다음 주에. 잠깐. 경훈이가 저기 왕신님 반담인데. 왕신님 반담. 일어나라고 일로. 일어나라고 이제. 다리 열어. 뭐하니까 다리 열어. 아니 너 되게 위험하시다. 다리 열어. 아니 너 되게 위험하시다. 잘못했어. 대피. 힘들어. 오 리얼 아파. 아파. 야 발차기 있어요 다음. 발차기. 바로 다음 장기가 발차기야. 발차기? 어 무슨 발차기? 발이 되게 힘들어요. 아니 되게 수족 냉증이래가지고 저 준기야 몸 풀렸으니까 발차기 한번 가보자. 발차기 우리 승훈이도 잘하거든. 야, 이거 승훈이 형도 막 점프 뛰어서 형이 발차기 막 미트는 잘 잡거든. 예전에 이제 태권도 오래 했고 앞으로 차기부터 감사하게 몸 풀게. 근데 유연해가지고 아니, 원래 다리가... 보여줄 건 이 발차기는 아닌데. 여자 편안한. 자, 보여줄 건 원래 오케이. 보여줄 건 뭐야? 이거 너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호동이 정도 키. 호동이 형 그냥 뺨으로 해도 되는데. 보통 발차기는 사실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도 가고. 오! 이렇게도 가고. 오! 옆차기도 하고. 오! 야. 나는 배 좁다. 야. 배 좁다. 야. 원래는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오리 하는 건 내가 맞았을 때 나도 모르고 나갈까 봐. 실수한 거 알아. 어 큰일 난다. 나도 뭐 나도 날 찍기 너무 나가면. 방어하기 위해서. 자, 보통은 이런 발차기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마주섰을 때. 아 이렇게 하라고. 이걸 한다고. 유연성으로.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때립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유연성으로. 다리 일로 넘어와서 일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유연성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약간 택견 같은 다리. 그리고 이제 택견으로는 이게 겨치기라고. 다 있어 이름이. 겨차기라고. 다 있어. 그럼 네가 받아줘봐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받아주라고요? 좀 아니, 커야. 커야. 커야지 맞는 소리도 크대요. 왜? 움직이면 안 돼요. 죽어요. 어, 뭔데?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형. 야. 이리로 가라. 뭐야 저 수가 뭔데? 가만히 있어라. 우와! 가만히 있어라. 우와! 형 약간 쏘라스 죽고 싶다. 저기 홍콩 배우들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죽고 싶다. 어, 가까이 어? 움직이시면 맞아요? 우와!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이 유연하고 여기, 힘이 있으니까. 들어차기 뒤우리기. 하! 뒤우리기요? 어, 하! 오! 네, 한 번 더. 하! 진짜! 하! 아! 하! 저 이거 말할 필요 없어. 자, 또 하! 빠따! 하! 하! 자, 자! 자, 이거 됐지, 이거. 와! 죽여? 죽여, 됐지. 이거. 형, 사범이 왜 이렇게. 거기까지 안 죽여. 자, 안 될 것 같아. 한번 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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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으로 그냥 몸이 다 쳐졌네. 몸이 야. 몸이 기계체조 선수 같다. 와, 와 영철 형님 보는 사람. 전사야 전사. 내가 볼 때 5대 5는 안 돼. 어. 5대 5면 남자 너무 유리해. 아니 우리가 형님 아니, 다리가 장훈이 긴데. 우리가 평균 키가 176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니 대신에 평균 형이 형이 나 20쯤은 176 아니에요. 맞아 맞아. 배우는 거야 지금. 아니 형 176이지. 맞죠. 7대 9면 너무 유리하나? 우리 이길 수 있을까? 7대 9면 그러면 너무 있구나. 왜냐면 장훈이가 키가 너무 장훈이 아니 근데 나는 못 찢잖아 니들처럼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해보자 해보자 7대 9면 해볼만해 해봐 더 해서 아홉이 싹 다 유연하려고 맞아
갖고다 친구도 있겠지. 실대구는 근데 시작이 안 된다. 아니야. 얘네가 이기는데. 야, 앞발이를 갖고 하면 이겨. 한 명만 주면 안 돼? 아니, 여기서 어디까지 가자고 여기서. 저 애들 가는 거 보고요. 애들 먼저 가는 거 보고요. 가봐, 가. 다리 붙이면 돼? 아, 얘네 세네. 와, 야, 이거 못 이겨. 야, 이걸 어떻게 이겨. 무조건, 무조건 다리 붙어야 돼. 괜찮아, 우리 이만큼이 장훈이 형이라니까, 지금. 그렇지. 정훈아, 이 좀 받았지? 다리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얘 지금 막 자세도 막 옮겨. 야, 와, 에이, 뭐야. 야, 야, 사라야, 넌 인간적으로 안 유연한 이미지 아니야? 인간은... 너 원래 이렇게 보자고? 근데 우리, 뭐야, 우리 이러고 못 있는. 에이. 이거 우리가 누워도 안 돼. 정훈아, 자리 배워라. 거기까지야. 야, 너네 두 명은 집에 가라 그냥.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여기 위 앞으로 해줘. 저런 다치는데 어떻게 이겨?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내 안 된다, 막내 안 된다. 야, 너네 집에 가게? 아니 이게, 야 이게 말이 돼? 가려네. 이게 수준이네. 수를 맞춰야 돼. 야, 아니, 그리고 우리 달려줘. 7대7. 자, 일어서. 일어서. 자, 이거 리허설이었어, 리허설. 아니, 나는 한 네 명만 되는 줄 알았어. 아, 다 되네. 다 되네. 채영이 빼고 다 되네. 자, 나연이 안 됐지. 다섯 명 뽑아. 우대호요? 다섯 명. 트와이스 다섯 명. 우리 아는 형이 다섯 명. 그럼 해볼만 하겠다. 해볼만 해. 다연아, 우리 솔직하게 다리 떨어지면 탈락이다. 알겠어. 다리 다 붙어야 돼. Let's go. 시작. 주부. 파이팅! 아, 뒤로 확인해, 확인해. 이태라, 이거 100%는 확인해. 붙었어. 다연이 이봐. 일직선을 만들어야지. 파이팅! 아, 이제 저 빨리 붙어야 돼. 와, 진짜 이게. 어, 떨어져 있어. 다음. 산하. 산하. 아니, 산하는 원래 안 유연한 이미지야. 그러니까, 야, 넌 말도 안 된다. 야, 이렇게 유연해놓고 샤샤. 3번. 저기 4번. 넌 제일 다른 거야. 와, 얘 길어, 다리가. 야, 얘 다리가 너무 길어. 저기 붙어야 돼. 오케이. 마지막. 아, 이거 저. 미나는 발레를 했어. 장훈이가, 장훈이가 막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야, 저기. 우와, 끝에 다겠다. 한 번 더. 딱 다 왔어. 딱. 내려가는 게. 야, 그러면 우리가 해가지고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 일어나도 돼. 여기 아니 어디로 우리가 훨씬 유리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네. 영철이 형이 1번 해줘야 돼요. 간다. 황희. 잠깐 아직 수다. 형 될 거 같은데? 난 안 돼.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잠깐 바로 돼. 하나 둘 셋. 셋. 쫙. 가 경훈아 받아라. 더 못 가 있어. 잠깐. 자세. 빨리. 야 빨리 가라. 야 자훈아. 잘했어. 야 이겼다. 야 저 붙은 때 제한테가 보고 다 떼 이제. 야 떼. 안 돼. 우리가 이겼잖아 얘네들.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다 이겨. 우리 다 잘해. 유일하네. 사실 우리들이 봐준 거야. 아니 우리가 키가 있다니까. 야 뭘 봐줬어 다현아 뭘 봐줬어. 야 지금 수고해 주셔도 되겠어. 잠깐만 이거 바꿔. 너 한 번 더 도전할래. 저 밖으로 나가는지. 그래. 해봐. 해봐. 도전. 저 넘어서야 된다. 저 봐라. 빠진다. 시작.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좀 늘어날 것 같아. 요령이 생겨서. 봤어. 이거 봐줘라, 이거 봐줘라. 발끝. 발끝. 중요해, 발끝이. 찾아보면 있을걸? 보다 나. 됐어. 이야. 더 갈 수 있어, 쭈이야. 어머. 안 돼. 여기가 문제로구나. 여기가 문제로구나. 안 갔어. 갔어? 정확하게. 아니야, 그래도. 아, 우리 또 하면 돼. 또 상기라 상기라 그거 따라 표시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저걸 치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지? 가 야 나와봐 우리 빨간색 그 뽀삐 이거 치면 된대 이거 안돼 저 빨간 뽀삐를 바로 치면 된다 알았지? 우리 이기는 거다 그냥 바로 가라 시작 경훈아 이렇게 해라 너도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나가더라고 가자 어차피 쓸 일도 없는 거 경훈이가 장난 아니야 길이가 아니야, 얘가 하체가 기네 네가 좀 더 가도 돼 아 힘들다 됐다 오와 얘 니 대단하다 야 발 조금만 더 옆으로 떼어가지고 그렇지 성민이 형
발가락 펴. 우리 지금 안 닿아. 안 닿았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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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